얼마 전 터키에서 개봉한 한국전쟁에 관한 영화 아일라가 터키 영화 역사상 흥행 5위를 기록하며 터키 전 국민들 사이에서 터키와 한국과의 인연이 다시금 부각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게다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알려지며 터키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1950년 터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무려 1만 4,936명을 파병했는데요. 한국전쟁 기간 동안 터키군은 전사자 724명, 부상자 2,493명, 실종 175명, 포로 234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한 이후 1971년까지 총 참전 인원은 14,936명으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매우 긴밀한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파병 당시 터키에서는 터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왜 형제의 나라인 한국에 파병을 하지 않느냐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터키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상황인데요. 국토전략TV.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터키가 형제의 나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터키가 4강에서 맞붙은 이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터키의 형제관계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더더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까이는 한국전쟁의 파병의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멀리는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터키 민족은 한자어로 풀이하면 돌궐족, 즉 터키의 조상들은 현재 한반도 위쪽의 만주 땅 북부 일원에 정착하며 살았었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00여 년 돌궐과 고구려는 중국 당나라가 건국된 이후 두 나라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이때 돌궐과 고구려는 형제 맥락의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요. 고구려와 돌궐의 동맹관계는 거대한 당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투르크 민족의 비문에 적혀 있는데 유명한 유적인 오르온 비문에서는 고구려와 투르크 민족 간의 형제 동맹에 대해 기록하며 오늘날까지 터키 역사책에서는 고구려와 돌궐의 동맹관계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던 터키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와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학계에서는 오늘날 대구 지방의 명칭 유래가 터키의 돌궐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현재 중국 북부 지방에 거주하던 터키 민족이 지금의 대구, 달구 지방으로 이주를 했던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옛 지명이 투르크에서 유래되어서 과거 대구의 지명이었던 닥, 닥수, 탕록, 달성 등에서 현재 대구의 이름이 유래됐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기도 하며 터키 민족과 한국의 인연은 수천 년을 이어온 인연임을 알 수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터키라는 나라, 즉 돌궐족과 한민족은 형제관계이자 친척관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여러 역사의 흔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터키는 오늘날까지 외교 무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이슬람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주요 영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이며 오랜 세월 나토의 주요 국가로서 반공산 진영의 최전방에서 미국 등 서방국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터키는 최근 돌궐적으로 이뤄진 국가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국제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을 진행해서 과거 돌궐민족과의 연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하는 돌궐민족 국가들은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미니스탄, 그리고 헝가리 등으로서 모두 투르크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로 서로 언어적으로 유사한 국가들입니다. 터키는 이러한 국가들을 모아 비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세계적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르크 민족의 연합 배경에는 중국의 이스트 투르키스탄, 즉 위구르 민족 탄압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주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주 지역은 동돌걸로 불리며 터키 민족과 같은 계열의 민족입니다. 이들은 꾸준한 독립 요구가 있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사회에서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들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직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나이키, H&M 같은 대형 서방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터키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를 덮친 이후로 터키 내에서는 급격하게 커진 반중 감정으로 인해서 동양인 여행자들에 대한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터키 현지에서 터키인들에게 여행자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히면 반중 감정으로 인해 동양인을 안 좋게 대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띠며 친절한 태도로 바뀌는 반응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중국 정부의 위구르 민족 탄압의 결과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위구르족과 터키 민족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터키와 꼭 협력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터키는 미국과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터키가 갑자기 친러시아 국가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5월엔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나토의 주요 협력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 등 러시아제 무기를 대량 수입하였고 이에 더해 러시아제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터키가 친러시아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터키가 협력을 하면 터키의 이러한 친러시아 행보에서 친서방주의 노선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는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원형 모델을 바탕으로 알타이 전차를 독자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한국 방위산업체와 터키 정부와의 협력의 결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터키 알타이 전차에 투입되는 각종 고가의 부품 장비들이 한국산으로 대체되었고 점점 독일 등 서유럽제 무기를 대체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한국과 터키의 방산협력 체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터키의 러시아제 무기 수입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터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발표까지 하며 미국과 터키 간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터키와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대한민국이 나서서 터키를 다시 친민주주의 국가이자 친서방주의 국가로 돌려놓는 데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터키와 한국 사이에 이러한 밀월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한국산 무기가 터키에 대량 수출될 수 있어 한국 방위 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터키는 최근 반중국 연대에서 앞장서고 있지만 동시에 신러 노선을 택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를 민주주의 국가로서 친서방주의 그리고 제1세계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